여기 국밥 한 그릇만 주세요. 어느 국밥집에 할머니와 꼬마가 와서 국밥을 한 그릇 시켰습니다. 할머니와 꼬마 사이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놓였습니다. 할매, 진짜로 점심 먹었어? 그려, 어여 먹어. 가게 주인은 소년이 국밥 한 그릇을 다 먹는 동안에도 깍두기 한 점을 입에 넣고 오물거리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운이 참 좋으시네요. 할머니가 우리 가게 100번째 손님이에요. 주인은 그렇게 말하며 국밥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무심코 창밖을 보던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소년은 국밥집에 들어가는 손님 수에 맞춰 돌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인은 단골 손님들과 이웃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점심들 하셨나? 국밥 한 그릇씩 먹으러 오지 그래?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년의 셈이 빨라졌습니다. 돌멩이는 점점 늘어나 어느새 99개가 되었고, 마침내 가게 문이 열리며 소년이 할머니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우리 100번째로 온거 맞죠? 하며 소년이 주인에게 묻자 주인은 웃으며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할매, 이번엔 내가 사드리는 거야. 소년은 할머니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인 부부도 할머니의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저 아이도 한 그릇 줄까요? 하고 물어보자 주인 아저씨께서는 지금 저 애는 먹지도 않고 배부른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소년에게 조금 남겨줄까? 하고 묻자 소년이 아니, 난 배불러. 이거 봐, 할머니 먹어.